김삿갓면, 김삿갓면, 용월 김삿갓면에 자리 잡고 있는 북한마을. 또 일부 가다 보면 경상북도의 경계를 이어서 이어져 있습니다. 아, 역시 북한마을은 살벌합니다. 사람 하나 없고 인접고 끊기고 이건 아주 북한 월북자들을 갔다가 차도 있어요. 월북자들을 갔다가 이 마을에다가 단체 기거 정착금 얼마 이랬는데 산전 하전민이나 똑같지요. 하전을 읽으면서 사는 거랑 똑같아요. 자기 집 앞에 텃밭 일고서 한강내에 갈아먹고 아주 나무 땜입니다. 저 나무 좀 봐요. 여기 주 나무요. 주가 나무 산 비 휘어다가 이렇게 전문 장로 왔다 갔는데 오늘 또 왔어요. 이제 풀이 피니까 또 고기가 야, 야 나무 좀 봐요. 나무 야, 이런 마을이래. 또 여기는 주민들하고 대화가 안 돼요. 반장을 통해서 요 반장이 있어요. 반장을 통하거나 공무원을 통해서 하는 북한 이주 마을. 아, 저 거제도 가면 미국 마을, 뭐 소독 마을, 독일 마을 있듯이 요 똑같습니다. 아이 자연 그대로를 포장은 계속 됐고 아주 북한. 장작 까리바 산에다 장작 해놓고 아무데나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산에 많은 데가 정성 카지노가 많아. 여자들이 그 뭐요 그 접대부 역할을 하느라고 많은데 여기는 그거하고 덜 달리 이게 한 사람이 오니까 또 오고 저 간내 기관을 통해 오는 사람 또는 앞에 온 사람이 뒤에 온 사람을 오래 해서 오는 사람 예. 희한한 동네입니다 여기. 자 이거 봐요 태극기. 그래도 대한민국 태극기 달아놨어요. 아이고 속으론 너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죠. 와 조선인민해방군들이 사는 북한마을 하우스도 있고 응? 와, 참 골이 깊어요. 끝도 없어요. 골이 자, 입구에서 땅 막으면 갈 데가 없어요. 이런 다리도 있고 저런 저 집도 저렇게 아무 북한 초소래 초소 완전히 북한 초소 같은 마을 배추도 하고 자 민주민 세민트 포장입니다. 아스칸 포장 지나가서 세민트 포장입니다. 근데 어떻게 사람이 살았을까? 그러니까 적장 가지고 서울 같은 데 다 까먹고 일 갈 데 없으면 동료들 통해서 여길 옵니다. 또 문의 행정당국에서 잡아다가 일로 보내요. 또 살려면 살고 말로 이제는 나라에서 해줄 게 없다. 와서 살을 다 빚겠어요. 여기가 북한 마을입니다. 요.
뭐 이런 차도 있고. 그렇지. 물론 멀어. 물도 상수도 이렇게 해서 물을 걷어먹고 하우스도 있고. 저쪽으로나 일로나 택시 오는 쪽이나 저쪽 일로요. 일로 같은데. 아니요. 이거 있잖아. 금강산 집이. 저는 마지막 집인데. 저기? 아, 오늘 길도 요상하고. 길이 이렇지 않은데, 더 좋았는데. 아, 이건 안 되겠어. 어? 이렇게 됐어. 경사 북한 마을 가는 이제 조금 올라가면 이제 강원도 이제 아직까지 강원도인데 조금씩 강원도 끝납니다. 보셔요. 여기서 가면은 이 길로 계속 따라가면 진짜 진짜 하정민이 사는 아직까지 사는 곳이 있습니다. 두 집 살아요. 두 집이 농사는 네 집이 사는데 현재 두 집이 1968년도에서부터 지금까지 농사를 지으면 사는 집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할머니를 찾아갑니다. 처녀 때 하정민으로 들어와가지고 나라에서 땅을 4,500평 박정희 대통령한테 받아가지고 그걸 농사를 지어서 지금은 땅을 사가지고 4만 평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할머니를 찾아가고 있어요. 할머니가 잘 계시는지. 야, 여기가 일로 연결돼서 이렇게 가는 줄 몰랐잖아요. 삭갓산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일로 가면 삭갓산 정상입니다. 자, 여기에서 길이 진짜 하정민. 그냥 지금 뭐 딴 데는 다 가짜입니다요. 진짜 하정민 정책에 의해서 30가구 150명이 살았는데 여기서 나라에서 학교도 하나 지어줬어요. 초등학교. 여기서 그냥 먹고 여기서 학교를 다녔어요. 거의 다 왔잖아. 여기 아니야? 아, 다 온 것 같아요. 아. 자, 몇 분 걸려나? 저 바닥에서. 잠깐만. 여기요. 잠깐만.
잠깐 서봐. 몇 번 걸렸나 보게. 이걸 10분, 10분 가서 우리 어디로 올라갔어? 일로? 출입금지 위험. 뭐요? 왜 출입금지요? 못 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부터 영상을 끄겠습니다.